미세먼지 매우 나쁨이던데? 아니 매우 나쁨인데 하늘이 엄청 좀 파랗지 않아? 이 정도면? 근데 처음에는 여기가 전시 비용이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. 멀미나요. 커피 한잔 마실래? 제프 버는 노래다. 물 마시고 뭔가 하기 전에 한번 마셔가지고 충전을. 아 근데 지금 톡이 많이 우글우글하지. 니글니글. 오늘 수기가 데이트 코스를 짰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여기 현대미술.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회가 4개가 지금 진행 중인데 하나를 보기. 자, 그리고 그 전에 강릉에서 유명한 테라로서 커피에서 영준이 멀미난 거 조금 시키고. 아 오는데 하고. 어떤 할머니가 은단을 두 박스 먹고 타셔가지고 근데 창문 다 닫았는데 그 안에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은단 두 박스가 그대로 쪄져서 오는 내내 진짜 은단 냄새 맡고 오느라고 죽을 뻔했어. 그거 알지? 어? 여기서 정확히 찍을 수 있게. 너무 예쁘다. 이게 진짜 밀라? 이 모양. 이게 밀러야? 미르가 아니라? 미르니까. 와 진짜 유명하던데. 또 컵이야? 이거 딱 그거 같다. 캠핑용. 여기 막 신기한 거 많이 판다. 영준이 발. 내 발을. 진짜 영준이 발이다. 여기에서 물어보면 돼. 물어보면 지금 오늘 뭐 하는지. 여기 너무 예쁘다. 그러니까 저기에 원래 앉아 있고 싶었던 건데 여기 안에가 생각보다 너무 예쁜 거야. 카페가 이게 지금 무료로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셨어. 6시 이후에는 공짜로 된답니다. 예쁘다. 완전 같이 너무 무서워. 군대 슬리퍼. 퓨처. 지금 춤추는 거야. 국수가 진짜 맛있대. 넓은 공간이 강남에는 없어. 반려견 출입 금지 애초에. 또 길로 산책하러 넘어갑니다. 저번에 안국 뒤에 이렇게 맞아. 이 길 같은데? 이 앞쪽 길을 지나가. 그 숨겨져 있는 카페들이 다 여기 안국 뒤쪽에 있었잖아. 맞아. 그런 애들이 끝쪽에 많아. 길 예쁘다. 왜 잔디가 있었어? 여기 너무 예쁘다. 여기가 산책하기에 딱 좋다고 그러더라고. 좋다. 한옥. 잔디 위에는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? 아니야. 잔디 밟지 마시오 아니야? 근데 저 사람들은 그럼 저기까지 어떻게 해? 그러네. 예쁘다.
은준아 뒤에가 미쳤다. 뭐 약간 현대 뭐 같아. 지금은 좋은 것 같아. 편집할 때. 영준아, 약간 현 여기 달까지 보여 위에. 봐봐 저기 위에. 아 예쁘다. 와 여기. 진짜 예쁘다. 약간 CG 같아 여기. 약간 CG 같아 여기. 들어갔었잖아. 아 맞아 맞아. 그리고 우리 안 갔었잖아. 맞아, 여기네. 맞아. 아 이거 맞아 맞아. 여기서 사라진 것 같은데? 바뀌었다. 네, 여기였어. 우리가 진짜 그런 밈이 너무 많은데 하우민이 눈가리지 넷이 사라졌어. 근데 저 위에 카페도 완전 막 앤디 방이랑 그렇게 꾸며져 있다니까. 여기는 뭐 사면 갈 수 있다니까. 아, 저기 공기 짜네? 아니 내가 진짜 옛날 초등학교 때 여자들 다 발랐었어. 아 공기로? 공기를 다 발랐는데 근데 내가 손이 커졌잖아 이제. 안 되더라고. 어렸을 때는 진짜 잘했거든 내가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 영준이 아니야? 노래부터 너무 좋아.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토이스토리도 있고. 아 귀여워. 용준 바뀐다. 그러니까 이거 바뀌어. 예쁘다. 밑에가 이거야 잔이야. 미쳤다. 아 귀여워. 낀 거 같아. 안 와? 안 와. 어, 여기다. 어 여기만 사람이 많네. 응. 아 가야겠다. 여기서 먹을까? 라임도 살짝씩 뿌려 먹으면 된다고? 간이 이미 완벽해. 귀여워. 찍어주세요. 눈 같은데? 아이래시한 눈 같은데? 아하 너무 이걸 해놨어. 이 미쳤다. 그 다음에 너무 담백하다. 이걸 먹으러 오면 되네. 국밥보다 이런 거 담백. 국물이 약간 썩네. 이걸 먹고 국물을 먹어. 그래서 좀 약간 비싼데. 여기 고기도 붙였어. 너무 깔끔해. 너무 맛있다. 젓가락 올려 놓는 건가? 너무 귀여운데? 응. 뭔가 머리에 잘 안 하게 돼. 오늘 또 머리 뭐 하고 오려고 그랬거든? 저쪽만 엄청 어 그러게 뿌옇고 여기는 아, 안 그래. 공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. 이제 카페로 출발. 만약에 셀렉이 되면 그때 이제 요즘 애들은 말하는 게 어. 단어를 반이 거의 다 영어 문장이네. 아 진짜? 그렇게 셀렉이 되는 시츄에이션에서는 그러면서 이 키워드들이 다 영어야. 아, 와 이게 뭐야? 집에 여기서 있으면 와, 약간 네오 침대? 네오 10명 안 되시겠다. 저 아저씨가 딱 앉은 데가 너무 영준아 똑같아. 우리가 지금 여긴데 여기? 어? 여기? 영준아 저쪽으로. 왜 이렇게 하는 거 왔나봐. 너무 어려워요. 일단은 들어가는 길을 아무도 몰라. 빨리 가. 공사장처럼 잘 속여놨어. 아 1층이 원래 전시회장이래.
흐리니까 너무 신기하다. 저거 봐봐. 저쪽 약간 그림 같아. 예뻐. 근육 한번 자랑해봐. 이제 그거 안 하려고. 왜? 최근에 그 저거 뭐지? 베트남 보는데 뭐만 하면 계속 짜증나. 그만해 제발. 귀여워. 아 영준아 이쪽으로 와봐. 진짜 저거다. 한옥. 너무 예쁘다. 여기가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. 여기가 애초에 집인데 이렇게. 그냥 나와가지고 이렇게. 와 영준아 여기 하나하나 다 집인 거잖아. 내가 먼저 했어. 아 귀여워. 기분 좋은 소리 나. 어 영준아 여기 분재도 있다. 토우 다음에 우리 바로 세종대 처음이다. 요즘에 미국에서 지금 그 이런 말차 먹고 싶었어. 그래? 큰일 났어? 응. 안 돼, 지금 먹어야 돼. 왜요? 네. 이거 처음 먹는 맛이. 개구리 소리. 근데 티 자체가 향이 다른 향이니까. 우리가 원래 블랙 밀크 티 많이 먹잖아. 한나꽃 한데 한나꽃 한데 부화가 향이 나. 얘 가서 팔아야 돼. 같이 먹어야지. 그런데 먹어야지. 고소해. 전체적으로 약간 속삭이게 된다. 맞아.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게 사실 다 있어. 한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돼 있어. 우와 잘못하면 굴러 떨어지겠다. 우리가 갔던 거. 와 확실히 추워졌다. 다리가 영준이도 다리 춥지 않아? 반바지 훨씬 편하지. 근데 우리 지금 패션이 너무 비슷해. 이래도 따뜻해 난. 많이 추우면 지금 집에. 맞는데. 아 그러네. 와 진짜. 아 안에 있네. 와. 근데 저기만 이뻐. 저기에서 먹으려고 한. 느낌이 특별해. 이 길이 뭔가 예뻐. 우리 막 옛날 기억도 나오고. 여기서 여기가 우리 둘째 이모 나온대요. 여기 이름 뭔데? 덕성여고. 아 옛날에는 몇 개 없었어. 아 맞아. 세화여고인가? 아 막 몇 개. 아 걸으면 방귀가 나오는 사람. 너무 힘줘서 껴 항상. 그 힘이 느껴져. 약간 똥꼬 이런 거 껴. 나는 누가 내 똥꼬에 손가락 넣으려고 해도
힘주면 절대 안 들어갈 걸? 해볼까? 아니 안, 굳이 해볼 필요는 없는데 내가 엉덩이 힘 팍 주잖아. 응. 그러면 어차피 못 들어갈 것 같아. 해볼까? 해볼 필요는 없는데. 어 영준아 여기에 어 집에 샐러드가 부족한데. 와 여기 의자들이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. 귀엽다. 너무 귀엽게 잘 맞았다. 아니면 여기 안, 아 추운데 그냥 걸어? 응. 정상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다. 불교대학 봐봐. 불교대학이야? 새로 생긴 것 같은데? 2024라고 적혀있는 거. 아니에요. 내가 이렇게? 짜잔. 아 그땐 빛이 좋았는데. 맞아. 그리고 그때 3배로 찍었었나? 밑에서 하면 이게 여기에서 찍어야 돼. 그래도 좋아. 사진 찍은 여자들? 아, 약간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. 아, 그럼 그런 사진들을 다시 자기가 저장을 해서. 아, 볼 수도 있지. 나는 약간 그 뭐 계속 스와이프하길래 틴더 같은 건 줄 알았거든. 아, 근데 그냥 저장된 사진을 보는 거야. 아, 자기 사진. 근데 굳이 이 추운데 저기 앉아서 그러니까. 여자 사진 야동 보고 있는 것보단 낫죠. 아, 가끔씩 공공 장소에서 야동 보고 있는 애들이 있어. 일하면서 너무 힘들다. 아. 이 카메라가 밤에 짱이 나니까 밤에 이렇게 잘 나오는 배경으로. 어. 저기 있다가 건너서 응. 화장실 한번 갔다가 버스 타고 가자. 집에 가려고 하니까 발이 아프지? 이미 아까부터 상황했었어. 위에가 물집 잡혔어. 지금? 오늘 여기 많이 걷는 데이트인데 왜 예쁘게 보일라고? 그래도 제일 낮은 걸로 신었어. 원래 높은 거 신고 싶어. 다음에는 신발은 그래도 예쁘니까. 오늘 신발 나온 신이 애초에 없었잖아. 발목 다 잘랐는데. 그래도 이 옷이 착장. 지금 딱 기분이. 이 착장 신발까지 이 착장을 위해서 오늘 발을 버린. 예쁘다. 예쁘다. 원래 이런 게 없었는데. 그러니까 그리고 그 셀카로 찍으면 항상 너무 아 맞아. 뿌옇어 밤에 특히. 이게 지금 미쳤어. 화질 저어야 되고. 지금 너무. 근데 이게 너무 깔끔하게 나와서. 그 여기에서보다 더 깔끔하게 나와 우리가 보는. So good. 와 자전거 타고 너무 자유롭다 도시를. 조금 뿌여 셀카는. 어. 이것도 아이폰도 후면 카메라 좋아. 약간 미래 도시 같아. 어. 미래 도시 엄청나게 미쳤다. 화장실이 너무 급하지만 이게 곧 다듬으로 두 편으로 나누어 가위바위보 승부. 3, 2, 1 스타트.
Green wins. 빨간 밟으신 분이 이겼습니다. 오 뭐야? 선반이다. 우와. 여기 왼쪽으로 띠끼렸어. 알아. 나 그 최근에 입술도 다 썼어. 최근에 또 샀잖아. 그걸 또 다 썼어? 응. 아, 아니 그거는 새로운 립인데 그거 말고 그 라인 따는 거랑 그리고 아이라인도 다 썼어. 마스카라도 거의 다 썼어. 립스틱이 하나 바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개. 나 맨날 입술 하나 바를 때마다 네 개 바르는 거야. 아 힘들어. 색깔은 그럴지 몰라도 질감이랑 지속력이랑 텍스처랑 다 달라. 다 달라. 그래서 막 비싼 것도 쓰고 싼 것도 쓰고 이래 보는 거야. 다 달라서. 아휴 근데 뭔가 마음이 강남 오면 일단 편하다. 멀리 있으면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여긴 뭐가 있는지 이걸 모르니까 계속 근데 그래서 또 재밌는 것도 있는데 어디지 여기가? 그러면서 또 핸드폰 찾아봐야 돼. 뭐 여기가 맛집인가? 그러면서 아 근데 오늘 아까 그거 한 끼 먹고 배가 너무 불러서 나 지금 너무 배가 불러. 아 거기 진짜 깔끔하고 너무 맛있었다. 다음에도 생각날 것 같아. 일주일 거기. 만에 외식이니까 사실